큐다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그거에 대한 개념, 선거 개념에 대한 100%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대통령 연봉 궁금하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4억 4,7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일본 총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 총리는 2억 6,99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억 1,201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나이는 35세 이상이어야지만 되고요. 후보 등록 직전에 최소한 14년 동안을 미국 내에 거주한 조건이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어야지만 하고요. 이민이나 귀화 등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건설을 해서 나라가 일구어진 미국이 이민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일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직접 선거죠. 미국은 직접 선거가 아닌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승자독식이라는 제도, 예, 뒤에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간접선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미국의 대통령을 직선제도가 아닌 간선제도, 간접적인 선거제도로 선출하게 된 이유는 1792년에 연방법률을 제정할 당시 민구가 각 작은 주들이 직선을 반대했고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였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2020년도, 예,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인데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간접선거를 하고 있죠. 예, 그에 대한 부분은 뒤에 후반부에 조금 더 한 번 더 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열리는 해,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2020년도에 1월 또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10여 개월 동안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1개월 동안의 선거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크게는 4개로 개념을 잡아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비선거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1월서부터 6월 사이 우리가 방송에서도 예비선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전국 전당대회에 참여할 스테이트별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코커스, 이것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커스,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또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이것도 설명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예, 요 기간이 1월서부터 6월 사이에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대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자를 확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각각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확정을 하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각 스테이트별로 유권자들이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네,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커스, 커커스라고 하는데요. 커커스란 무엇인가요? 각 타운에서 우리가 마을에서 대표들을 뽑아놓죠. 그러면 그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다시 대표를 뽑고 각 마을마다 모인 타운마다 모인 데에서 다시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다시 모여서 또다시 대표를 뽑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상위 행정구역인 스테이트에서 대의원을 뽑아 전당대회에 참여하여서 전당대회에서는 그 당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원들의 대표 뽑기를 거듭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주민 예비선거가 뭔가요? 라고 또 질문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방식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이. 한국의 정당들이 사용하는 공천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만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선 후보를 고르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주가 더 많습니다. 양대 정당의 후보자 확정이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마을마다 대표를 뽑는 방식에서 이제 양대 정당의 후보자를 확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자를 확정하게 되면 양대 정당이 각각의 전당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각 주별로 대의원이 선출되고 예비선거가 종료가 되면 각 정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죠. 이 전당대회에는 각 주에서 뽑힌 각 정당의 대의원들이 자신들이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후보자가 선출이 된다는 소리죠. 자, 지금 현재로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이 지금 선거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각 주의 유권자들이 스테이트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들이 이제 각 주별로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절차입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각 주의 연방 상원 의원수 각 두 명씩의 하원 의원수가 합쳐진 수입니다. 따라서 총 선거인단 수는 상원 의원에 해당하는 수 100명과 하원 의원수 현재 435명 및 워싱턴 특별구의 대표 3명을 합해서 총 538명입니다. 이 선거인단 중 과반수 538명의 반 이상 270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간선제도, 간접선거제도를 하고 있는데 직선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간접선거가 국민 전체의 의사,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의사를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렵고 국민 전체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후보와 선거 결과 대통령 당선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직선제로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국민 일일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이, 연령,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국민 일일이 원하는 대통령을 바로 다이렉트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는 소리죠.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한번 댓글로 그 내용들,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 독식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했는데요. 승자 독식제는 해당 스테이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가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55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는데 이 선거인단 28명이 만약에 A라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 한 명이 모자란 27명이 B라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의 55표라는 전부 다 표가 A라는 대통령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28명과 27명 중에서 한 명이 앞섰기 때문에 나머지 앞서지 못한 표까지 합쳐져서 55표가 모두 대통령이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가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굉장히 올드 방식인 것 같으면서도 오래됐고요. 그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대통령 선거나 또 각종 선거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 생각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복잡한 간접 투표를 하는 이유 그거를 좀 더 보충을 드릴 텐데요. 미국은 50개 주들이 모여서 만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합중국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차별을 두자고 하였지만 인구가 많은 숫자만큼 더 차별을 두자 이 소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로드아일랜드주 같은 경우 반대로 인구수가 적은 주들은 연방의 의회에서도 자신들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10명인 어느 조그만 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공화당이 6표, 민주당이 4표가 만약에 나왔다면 각 당의 표차는 2표밖에 나지 않으므로 승자 독식제가 아니라면 대통령 후보들이 그 조그만 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인구수가 많고 표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 후보가 올인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죠. 다시 말해서 A라는 주에서 획득할 수 있는 득표수가 2표냐 아니면 독식제를 통한 10표냐의 차이인 것이죠. 미국의 대선의 간접투표의 승자 독식제를 통해서 일부가 아닌 그 지역의 표를 모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나 복지 등의 약속을 각 주별로 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요.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미국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월 3일에 화요일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 있는 이날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은 2020년 12월 14일에 대선에 참여해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2020년 11월 3일에 선거인단이 선출이 되는 결과가 나오면 사실 거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개념이 좀 잡으셨습니까? 사실 미국인도 잘 모르고 헷갈려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 한국분들은 더더욱이 헛갈리죠. 오늘 영상 뉴욕 기다리쌤과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한국분들,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